네,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신자분들하고 인사는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 민족 고유한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런 분들 또 이렇게 함께 가족이 모이고 또 친척들도 모이고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떡국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덕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말을 나누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러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그 의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그 일상 안에서 여러 가지 의례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의례들을 우리가 거쳐가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서로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과 이웃, 은인들이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간이죠. 사실 우리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연결 가운데에서 거기서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연결을 위해서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월 2일 날 제가 예전부터 알고 계시던 은퇴 신부님을 제가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이제 1월 1일은 이제 본당에서 바쁘니까 제가 못 갔고 2일 날 다음 날 이렇게 찾아뵀는데 그분 인사드리고 또 음식점에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은퇴 신부님이 이제 연세가 한 80대 중반쯤 됐거든요. 그래도 아주 건장하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참 음식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1월 1일 어저께 1월 1일 날 혼자서 지냈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2일이지만은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오늘을 나는 1월 1일 날로 생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또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찡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은퇴 신부님도 독거노인이죠. 이제 혼자 사시니까 독거노인으로서 그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이렇게 뭐 표현을 잘 하진 않으시지만은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그런 어려운 점 이런 것도 토로하시는 거를 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뭐 이제 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은퇴할 시기가 오는데 이런 은퇴 신부님들을 좀 자주 찾아뵈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간에 같이 부모, 형제 또 친척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덕담도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하느님의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의 자리를 우리는 매일같이 가질 수는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은 너무나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살아도 같이 만나서 모이기가 힘들고 또 더군다나 또다 뿔뿔이 흩어져서 대부분 이렇게 살기 때문에 각자 각자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명절이라는
이런 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기회로 해서 같이 모이고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게 다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의 자리, 이런 축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는,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또 이웃들끼리 만나는 거를 좀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설령 서로 만났다고 해도 서로 복을 빌어주기는커녕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느 때는 말다툼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즐거워야 될 그런 시간, 행복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상황도 있어요. 네, 물론 뭐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그러한 경우라면은 정말 불행이죠, 그거는. 예. 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가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은, 그 자매님은 64세인데 생각보다 정말 빨리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분이 그 아마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고통을 받다가 결국에 어제 임종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매님은 성당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살아왔던 분인데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주위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2독서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래서 연결이 돼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네, 정말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네, 잠깐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것.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아무도 몰라요. 인생은 이렇게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을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한다면 얼마나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서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오더라도, 주인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라. 다시 말하자면 인생을 우리는 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깨어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누구하고요? 바로 옆에 사람들하고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 예, 물론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면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사랑을 못해. 네? 왜 그렇게 미워해? 왜 그렇게 용서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해줘?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 그럴 때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올바른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거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예. 깨어있는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예,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야 돼요. 그거는 바로 자기의 것을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줄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만이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예,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네, 오래 살 수 있어요. 네,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장수의 비결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니까. 첫째, 먹는 것은 절반으로. 둘째, 걷는 것은 두 배로. 셋째, 웃는 것은 세 배로. 그러면 사랑은 네 배가 아니죠. 더 쓰세요. 더 많이. 100배? 아이, 그것도 모자라요. 네? 사랑은 무한정으로 하셔야 돼요. 무한정. 예. 그래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정말 장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먹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절반으로, 걷는 거는 두 배로, 웃는 것은 세 배로, 사랑은 무한정. 예. 그래요. 올해 2020년 경자년 잘 보내실 수 있으려면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그 참사랑은 바로 무한정으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 자, 제가 이렇게 수업료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나머지 연휴도 기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